아, 같이 가셨나 봐요. 네. 아... 저 우리 집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. 제가. 예. 예. 들어가실게. 아유, 이거 뭐 배달해도 되잖아요, 이거. 아이, 그냥 가서 내가 골라와야지. 그 대단하세요, 아이가. 아. 주변에 좋은 동생이 있으면은 생활이 편하네요. 예. 이거 과일이고요. 아유, 네. 아유, 양배추. 아, 이건 다 반찬인가 봐요. 근데 진짜 장바구니에서 다 건강한 것들만 나와서 좀 다행이에요. 예. 그 다음에 나물이. 이거 고사리. 고사리 나물. 여기 다 먹어. 반찬을 계속 이렇게 많이 사서 드시는 거예요? 어, 그럼. 거의 사먹지. 뭐. 반찬을 내가 뭐 할 수 있나? 냉장고에 노출입니다. 아. 아우. 아, 이 사람 남의 사진 다 보시네, 진짜. 아니, 과일 많은데 무슨 과일, 뭐 배도 있고요.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요, 선생님. 예, 예, 예. 뭐 저 제 것도 있고 제 아들도 있고 막 놓고 자꾸 그냥 뭐 정리해 놓을 필요 없잖아. 제가 장사할 거 아니니까. 예. 과일도 많고. 예. 장사할 거 아니면 그냥 넣으면 되죠. 이게 뭐예요? 활도 있고. 아, 그 옛날에 그 위암 있을 때는 내가 이게 속이 맨날 더부룩하니까 이런 거 뭐 활 이런 거 갖다 먹고 그랬는데 그때 사놓은 게 여태 있는 거야.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가끔 하나씩 먹어. 그냥 냉동실도 한번 볼게요. 아, 꼼꼼하게 체크하시네. 아까 열 때는 확 열었지만 이 냉동실도 지금 꽉 차 있어. 아주 그냥 한번 봐. 아니, 다 먹을 거네요. 돼지고기에 뭐 무슨 만두에 뭐 말도 못해. 껍데기 크리스피 볶음밥. 아, 냉동식품이 너무 많은데. 우리 애가 처음으로 이런 걸 배달시켜서 그냥 저렇게 아주 그냥 쌓아놓고 먹어요. 실은 내가 뭐 위암도 왔지 뭐 췌장도 내가 수술했지.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. 왜? 아, 우리 애도 쟤도 내가 가족력으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. 그럼 뭐 이 지저분 거 좀 정리 좀 할까요, 제가? 제가 가져가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. 어, 맞네요. 아, 그래서 오셨군요. 그냥 나쁜 거, 튀긴 거, 만두 이런 거, 그죠? 나쁜 거 다 가져가시려고. 저 보세요. 핫도그, 이거 제일 나쁜 거. 이런 거 정말 나쁜 거. 네. 만두나 하나 주세요, 만두. 만두도 하나 주세요. 너무 반기면서 나쁜 거 가져가시. 저게 뭐 팔끝도 아니라 그랬는데 뭐 거의 슈퍼 같은 느낌인데. 갖고 온 거야 또 이건. 이거 이것도 갖고 가고. 와. 아이고 많아요 많아요. 저도 한번 대기 가겠습니다. 나쁜 거 치우러. 네. 네. 이거 가져가면 또 우리 딸 되게 좋아하겠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이고 어유 엄청 무겁네.